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학 스펀지 지구과학의 홍인왕쌤입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1하면 앞으로 고생하십시오. 수능 제가 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수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번 수능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번 수능의 키워드는요. 아, 자꾸 이게 떨어집니다. 자, 이번 수능의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개념. 응용 심화라든가 고난도 문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고난도 문제라는 건 킬러라고죠, 소위. 킬러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단원들이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힘을 줬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 보면, 20번 문제는 사실 6평 문제죠. 6평 문제에서는 영상 사진을 줬다 하면, 이번에는 그래프로 줬죠. 그 차이를 그냥 그래프로 준 것뿐. 크게 어렵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 애매한. 보기 하나 지우기가 애매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다. 다만, 개념이 확실히 돼 있다면, 보기를 지워나가고 있으면 답이 하나로 귀결된다. 애매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배려를 한것 같아요. 실수하지 말라고. 물론, 실수를 하라고 함정을 배치해 놓은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했다면, 크게 무리가 될 만한, 무리가 될 만한 형태의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불수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서 뭐 아주 자세한 개념 같은 경우 우리 강의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내용들만 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한번 정리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하여 학생 ABC가 대화를 했답니다. 첫 번째 기억 뭐냐면 고생대 말에 판계화가 존재했고 2학년 전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분포가 되었다. 자, 판계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판계화. 고생대 말에 판계화가 있었답니다. 두 번째.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서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특이하게 여학생이 두 명입니다. 여학생이 두 명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소외되고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A.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에 비슷한 모양. 이거 백연의 대륙 이동설이죠. 백연의 대륙 이동설이니까 기억의 증거가 된다. 맞잖아. 그치? 얘는 맞네. 그랬더니 학생 B가, 자,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륙이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 있는 거지. 해령.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학생 C는 백연의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기억을 설명했다. 음향측심은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는, 해저 확장설을 얘기하면서 해저 지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백연어가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기억이 됩니다. 1번 A가 됩니다. A. 자, 2번입니다. 다음은 태평양 해역 ABC. 나는 새 해역에서 관측한 TS도인데, 수온 연분 분포도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 항상 얘기했잖아. 표층 수온은 뭐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위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위도에 반비례한다. 고위도 지역이 찬물이다. 그럼 저위도 지역이 제일 따뜻한 물이다. 그러면 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일단 C밖에 없네. C가 제일 저위도잖아. 그럼 얘가 온도 제일 높아야 돼. 그럼 아, 기억이 C구나. 기억이 C가 되는구나, 이거지. 됐지? 두 번째. A하고 B는 동일 위도인데, 해류의 분포를 보니까 A는 난류잖아. 쿨오시오잖아. B는 한류지. 캘리포니아. 그러면 동일 위도에서는 한류가 찬물이네. 그러니까, 아하. 디귿이 B가 되고, 누가? 니은이 A가 되는구나, 이거지. 이게 핵심인 거지. 문제에서는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기억.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맞네. 자, ABC 중에 밀도. 자,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려면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아야 하는데, 여기서 염분 자료는 없단 말이야. 염분 자료는 없어. 그럼 수온 가지고만 판단하라 이건데, 수온 가지고만 판단하라 이건데, 제일 수온이 낮은 애가 누구야? B잖아. B지? 그러니까 B가 제일 크다 이거지. B가 제일 크다. 그러면, 선생님, 근데 염분 혹시 모르잖아요. 염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온입니다. 그리고 염분을 주지 않았다는 건 염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디귿. C는 얘는 누구다? 여기서 일로 가는 누구? 북적도. 북적도 해류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됐어? 그래서 태평양 해역 이렇게 됩니다. 영도보다 조금 낮게 있어. 그러면 뭐 남적도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남적도라고 볼수 있는데 아열대 순환이라고 본다면 북적도가 될 거고 뭐
아열대,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면 북적도 내지는 남적도가 될 거지.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물을 얘기한다면 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게 된다 이거지. 이걸 이제 과하게 생각하면 적도반류 이렇게 보면 적도반류 이렇게 보면 약간 골치 아파진다 이거지. 그래서 5번 기역류 지금. 자, 3번.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으로 나타냈다. 등수온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다. 등수온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자, 이제 읽고 풀자 이거야. 등수온선은 수온이 같은 데를 이은 선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기역,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제일 클 때 얼마? 12도보다 좀 더 크네, 그치? 제일 낮을 때는 해봐야 5도 언저리란 말이야. 그럼 10도까지 차이 안 나네, 그치? 10도까지는 안 나. 해봐야 6화속 5 사이니까.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그 말은 수온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이 얘기니까 수온 변화가 크다. 수온 변화가 큰 게 5월이랑 9월 중에 언제냐는 거야. 9월이 막 변하고 있지 지금. 9월이 훨씬 뚜렷하다. 그럼 9월이 5월보다 뚜렷하다. 맞네. 자, 6도씨 등수온선은 자 6도씨 등수온선 이거잖아. 6도씨 등수온선은 5월 5월에서는 여기서 나타나고 11월에서는 쭉 내려오면 여기서 나타나. 누가 깊어? 11월이 깊지? 눈이 있냐 물어본 거지? 5월이 11월보다 얕다. 틀렸다고.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엄청 빠르게 지나갔지. 따닥 먹었다. 자, 4번.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을 A에서 D로 나타냈다. A는 지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여기 어디다? 아, 열점이구나. 열점이구나. 열점이면 뭐가 나온다? 뜨거운 플룸이 나오는 지역이구나. B는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네. 어디다? 아, 해령이다. 해령이다. 이거지. 해령. 발산형 경계. 그럼 여기서는 마그마 왜 생긴다? 얘네들은 공통적이지? 얘네들이 생기는 마그마의 이유는 압력의 감소에 의해 생긴다. 근데 옆에 그래프 보면 압력의 감소 그래프는 없지. 얘가 위로 쭉 당겨져야 되는데, 쭉 당겨져야 되는데 그건 없다. 얘는 지금 뭐만 나와 있냐? 기역 방향. 물의 유입만 남아있지? 어디야? C네. 여기가 물의 유입으로 생기는 데지. 물의 유입으로 생기는 지역이고 D지역은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 상승으로 생기는데 D지역에 생기는 마그마가 유무함질이고 C지역은 현무함질이지. 유무함질이 밝은 애. 현무함질이 까만 아이. 자 그럼 기억. A 하부에는 플룸 상승류가 존재합니다. 니은 나의 기억에서 기억 과정에서 마그마 생기는 건 누구? C가 된다고. C. B가 아니라 C. C가 된다. 디귿.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얘가 많은 뭐라고? 엿같다. 뭐? 밝다. 밝은 색깔들이다. 누구? 유무함질이다. 그러니까 C에서가 D에서보다 작아야 한다. 현무함질은 까만 돌이니까 저 양이 작다. 그래서 1번 기역이다. 기역. 자, 5번. 지질시대 엄청 걱정했었지. 엄청 지엽적인 거 나오면 어떡하는지. 근데 내가 항상 뭐라고 했니? 절대 안 나온다 그랬지? 지엽적인 건. 아주 지엽적인 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 큰 틀을 봐라. 큰 틀을 봐라. 그렇게 항상 얘기했었잖아. 지금 봐. 자, 누대 나눴잖아. 얘가 시생이잖아. 여기가 원생이고 여기가 현생이 된다 이거지. 현생 누대가 된다 이거라. 시생, 원생, 현생 이렇게 나왔다 이거라고. 그럼 기억.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은 건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는 건 오존층이 생성되는 시점이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때 최초로 남조류, 광합성하는 생물이 이때 튀어나와? 그러면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점점 튀어나올 거니까 산소의 양은 점점 늘어야겠지. 그럼 A가 B보다 낮았어야지. 니은 다세포 속물, 여기잖아. 호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나온 거. 이때 다세포의 시대지. 그래서 B시기에 출현했고. 디귿, 가장 큰 규모의 물체는 고생대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엄청 많이 줄어들지. 그래서 C시기. C시기 형성이 돼. 왜냐하면 이때는 큰 멸종이 일어나기에는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종수가 생물의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때 큰 멸종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4번 니은 디귿이 된다고. 자, 6번. 그림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도 선생님 모의고사 풀면서도 주구장창 얘기했잖니. 뭐 물이 있을 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얕은 곳에 뭐 크니까 못 간다고 여감, 작으니까 많이 간다고 누구 이암 내지는 세일, 중간 여기 뭐고 모래 사암,
이렇게 생긴다 이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A는 사층리. 사층리. 여기는 연흔이 되는 거 아니니? 연흔. 다음 기억. 가의 퇴적청 중 가장 얕은 데서 생긴 거 누구라고? 여감이라고. 이 암이 제일 깊다고. 니은.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 이건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잖아. 퇴적 구조가 여감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한번 나왔잖니?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보기지? 나왔던 보기를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A와 B 중에 층리면. 자, 뭐라고 했었냐면 사층리와 점이층리는 단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연흔과 권열은 층리면, 윗면을 봐야 된다 그랬지? 그럼 층리면을 보는 건 누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3번 디귿이 된다 이거라고. 3번 디귿이 된다고. 됐어? 자, 7번. 자, 표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자,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서.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 허블의 은하 분류니까 타원, 불규칙, 나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자, 은하의 종류를 나타냈고 그림 A의 가시광선 영상에. 그럼 얘 동그라니까 당연히 누구야? 아, 타원이네. 타원의 특징 뭐였어? 아, 늙은 별이다. 늙은 별이다. 그리고 붉은색 별이 많다. 동그란 정도에 따라서 E0부터 7까지 나눈다. 이거였지. 자, 가에서 라는 타원,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중 하나예요. 일단은 구조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다 얘가 불규칙이 되는 거지. 일단 다 X 들어가면 불규칙이야. 그리고 막대 구조가 있으면 무조건 막대나선이지. 그럼 가가 막대나선이 돼야 돼. 근데 나는 나선 8이 있다니까 여기는 정상나선이 되는 거고 마지막 라가 그럼 뭐가 된다? 타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하, 라는 A구나 이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 자, 성감물질의 질량 이것도 많이 했었어. 질량비라 나온다 그랬어. 양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어. 은하의 크기를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량비.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젊은 별이 많다. 젊은 별이 누가 많아? 불규칙이 좀 많았는데 얘는 지금 불규칙 가하고 다하고 비교하잖아. 불규칙이 많다고. 그럼 가가 다보다 작겠네. 그치? 가가 다보다 작아. 됐어? 항상 우린 시험 문제에서는 타원하고만 비교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해도 불규칙이 가장 젊은 애니까.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평균 표면 온도는 얘가 제일 낮다 그랬지? 나가 라보다 높다. 그치? 타원이 제일 낮다고. 디귿. A는 라에 해당한다. 맞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기억니은 디귿. 됐습니까? 무리 없이 가고 있지. 자, 8번입니다. 8번. 이건 지금 색상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이 까맣게 나왔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가은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영상. 자, 가시영상. 가시영상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다?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 가시영상은 우리한테 구름의 두께를 알려주게 된다. 구름의 두께. 자, 그리고 지상 일기도를 나타냈다 이거라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정체 전선이 형성이 돼 있다. 정체 전선에서 강수, 비가 오는 데는 어디다? 한랭 뒤쪽과 온난 앞쪽. 여기가 비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체 전선은 아, 이렇게 걸려 있다. 이렇게 걸려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흰색이다. 그럼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 지금 그림에서 검은색이 흰색이다. 니네 문제 보면. 그러니까 A가 B보다 두껍다.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자, 여기서 북태평양 기단이 물고 오우측해가 미는데, 수증기를 공급하려면 증발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럼 누구? 밑에가 주겠네. 그러면 수증기는 주로 전선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이 좋다 이거라고. B 지역의 지상에서는,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 그럼 남풍 계열이지. A는 오우측해 영향을 받으니까 북풍 계열이 될 거야. 그래서 남풍 계열에 바람이 분다 이거라고. 됐어? 혹시나 이거 보고 있으면, 선생님 왜 오픈 채팅방에서 마지막 날 이거 물어본 친구 있었다고. 여기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물어봤다는 얘기는 찍어서 잘 찍어줬다 이게 아니잖아. 왜? 되게 흔한 그림이다 이거지. 되게 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고. 자, 9번.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다. 자, 절대 등급이 광도잖아. 분광형을 보면 일단 온도를 보면 A형이 제일 높지. 그치? 그 다음이 G형이 되고, 이렇게 쓰자. 나가 되고, 가가 되고, 그 다음이 다가 되는 거지. 온도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 그리고 광도를 보게 되면, 광도는 가가 광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가 되고, 그 다음이 다가 된다 이거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순서 바뀌었네.
얘도 순서 바뀌었네. 그치?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네. 그럼 확실한 건, 아, 가가 나보다 반지름은 크겠구나. 그치? 왜? 별의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결론을 갖게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가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 PP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다 이거잖아.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 PP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태양 정도 되는 애가. 그런데 태양도 G형이야. 태양도 G형이라고. 태양이랑 동일한 G형인데 문제는 뭐니? 태양보다 얘는 100배 밝거든. 태양보다 100배 밝다고. 그럼 태양보다 100배 밝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란 얘기야. 그럼 PP보다는 CNO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니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야? 온도하고만 관계 있다 이거지? 온도하고만 관계 있다? 그럼 온도하고만 관계 있으니까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는 건 가장 온도가 높은 나가 된다. 디귿. 다의 중심핵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다의 중심핵. 얘 봐라. 지금 온도도 낮은데 광도도 굉장히 작거든.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건 뭐야? 질량이 큰 별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질량이 큰 별이라 보기가 힘들다는 거지. 굉장히 어둡다 이거잖아. 그럼 대류에 의해 전달되기 힘들다 이거라고. 대류에 전달되기 힘들다.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고. 2번 니은이 된다고. 자, 10번. 10번. 이것도 우리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지구와 안면도, 안면도 우리나라 서해라 그랬지? 안면도 대기 중 CO2 농도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전 지구, 자, 추세선으로 그려볼게. 전 지구는 이렇게 되는데 안면도는 지금 안면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면도가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역시 추세선을 볼게. 전 지구적으로는 추세선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추세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지. 우리나라 훨씬 더 평균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라고. 그럼 기역. 기역 시기 동안 CO2 평균 농도는 안면도가 전 지구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치? 안면도가 전 지구보다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 디귿 기간, 요 기간 동안 기온의 상승률은 우리나라 훨씬 심하지? 그러니까 전 지구가 우리나라보다 작아. 자,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거니까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낮아지겠네. 계속 해수면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자, 11번 태풍. 태풍이 왔는데, 자, 그림가는 우리나라 어느 해양, 우리나라라 그랬어. 자, 관측된 풍속 풍향 변화가 이렇게 된대. 자, 풍향의 변화를 보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자, A와 B는 서로, A와 B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래. A하고 B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었대. 태풍이 두 개 왔다 이거지. 그럼 기억. A 시기에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니? 풍속이 거의 0을 찍어야 돼. 풍속이 뚝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A 지나갈 때는 풍속이 최대치를 찍거든. 그럼 눈이 통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 B 시기에, B 시기를 봅시다. 자, B 시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되잖아. 그럼 뭐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볼게. 자, 북서에서 뭘로 바뀌어? 남서로 바뀌어.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바뀐 거잖아. 어느 방향? 그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뭐야? 안전반응이지? 그러면 비시계 관측선 태풍의 안전반응 맞잖아. 됐지? 맞아. 디귿. A시기에 급격한 수온 하강. 뚝 떨어졌잖아. 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수온이 낮아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바람이 세게 부니까 혼합층이 훨씬 더 두꺼워져.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건 밑에 물이랑 잘 섞인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표층 해류가 밑에 물이랑 잘 섞여서 수온이 낮아질 거야. 혹은 뭐도 일어난다?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용승도 일어나게 되지. 용승도.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진 거잖아. 그럼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뭐가 안 돼? 수증기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수증기 공급이 안 돼. 그럼 태풍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해져야 된다 이거라고. 약해져야 된다. 됐니? 그래서 2번 니은 된다고. 2번 니은 됐습니까? 자, 12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보기가 니네들한테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보기가 너희들한테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볼게. 고지자기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 진짜 너무 친절하다. 이게 뭔지 모를까봐 써줬다. 자, 지리상의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안 바뀌었대. 현재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한대.
현재. 이 말이 뭐야? 위도랑 복각이 비례하는 거로 놓고 풀어도 된다. 이거 의미하는 거지. 위도랑 복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현재 대륙 A의 현재 대륙 A의 현재 위치 여기 있어. 근데 A의 고지자기 위치 이게 준비했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1억 년 전, 1억 년 전에 A의 고지자기 극과 지리상 북극 사이 자, 여기하고 여기 요 사이 값을 요렇게 해서 세타로 측정을 했대. 세타로 측정을 했대. 자,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A를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1억 년 전에 A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현재와 1억 년 전에 A의 위치를 비교한대. 얘를 비교했어. 그러면 회전 방향은 1억 년 전에 A의 고지자기극이 자, 어디를 향할 때다? 이 얘기하는 건데. 자, 당연히 고지자기극은 어디를 향할 때다? 지리상의 북극을 향할 때다. 봐봐라. 지금 보면, 봐. 현재는 지금 지리상 북극이 여기 있거든. 현재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고지자기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돼? 1억 년 전에 있는 애는 얘는 이제 이렇게, 원래, 봐. 여기다 옆에다 볼게. 원래는 이렇게 표시해서 고지자기 여기가 이제 표시가 돼 있었는데, 1억 년 전에는 여기로 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로 와 있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한단 얘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됐단 얘기잖아. 회전을.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그냥 겹쳐서 그려보면,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이거라고.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됐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라고. 그러면, 봐. 고지자기 극이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여기 있던 애가 1억 년 전에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 방향이 되는 거니까, 얘 지금 땅이 어떻게 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이거지?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본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의 땅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과거의 땅 위치는 여기였다는 거잖아. 과거의 땅 위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온 거야, 땅이. 그러니까 고지자기 방향의 회전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지리상의 북극은 여기 밑에 또 그림이 있네.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내한테 힌트를 준 거야. 이걸 회전시켜줬잖아 지금. 이만큼 회전돼 있다고. 됐어? 그러면 자, 지리상의 북극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 자, 고위도는, 자, 뭐라고 했냐면, 니은이 뭐냐면, 대륙 A의 위치, 1억 년 전 A의 위치는 현재보다 여기 뜨잖아, 지금 여기. 북극이랑 더 가깝잖아. 그럼 더 고위도지? 맞잖아. 그러면, 뭐라고? 위도와 복각 비례한다고. 그러면 1억 년 전이 훨씬 더 고위도에 있었네. 그러면 A의 고위도의 복각은 1억 년 전이 현재보다 커야 되는 거지. 틀렸지? 이것만 딱 주고 끝냈으면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걸 줘버렸다고. 지금 이걸 줘버렸잖아. 이걸 줘버리니까 되게 쉬워진다 이거지. 그러면 유기상에서 봐봐. 1억 년 전에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니야. 됐어? 현재는 현재 생긴 돌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라고. 현재 표시를 하면. 됐니? 그래서 회전 방향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거라고. 3번 기억 니이 된다 이거지. 자, 13번. 자, 그림은 북대서양의 심층순환의 세기변화래. 심층순환이 잘 되다가 이때는 심층순환이 약해졌다 이거야.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해역에서 침강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약해지고 있어.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당연히 표층순환도 약해져야 돼. 그럼 표층의 흐름도 약해져야 된다고. 자, 북대서양에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표층순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순환이 안 되면 저위도에 남는 열이 고위도로 수송이 안 돼. 그러면 수온차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몇 번? 3번 기억되고. 이게 영거 드라이아스기 얘기할 때 하는 그런 얘기지. 영거 드라이아스기. 자, 14번. 이건 앞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별의 물리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간단하게 풀면 그림은 별 ABC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다. ABC는 각각 초거성, 거성, 주기열이잖아. 간단하게 풀어보자. 자, 초거성, 거성은 무조건 주기열보다 커야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얘가 누구야? 얘가 주기열이야. 그럼 끝나 그냥. 그리고 초거성이랑 거성 보면 초거성이 거성보다 밝거든. 그럼 얘가 초거성이고 얘가 거성이라고. 됐어? 그래놓고 일단 풀어볼게. 자, 표면 온도는 A하고 B를 물어봤잖아. 얘네 광도 똑같다니까 지금. 광도가 똑같아. 근데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인데 반지름 몇 배 차이나? 100배 차이나? B가 100배 커. 근데 광도는 똑같다고. 그럼 A가 B보다 뭐가 커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 근데 T 4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됐어? 그럼 T는 얼마가 돼야 돼? 그래, 루트 10이 돼야 돼.
A가 B에 루트 10배가 돼야 돼. 간단하게 풀면. 두 번째. 자, 파장이야, 파장. 파장, 파장. 파장을 물어봤다는 건 뭐야? 온도 물어본 거지.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의 반비례하게 된다. 온도 누가 높냐? 이거잖아. B하고 C하고 보자고. 자, B하고 C는 반지름이 똑같아. 반지름이 똑같다고. 반지름이 똑같은데 밝대. 반지름이 똑같은데 밝다고. 그럼 온도는 B가 C보다 높네. 그럼 B가 C보다 짧아야지. 길다가 아니라 짧다가 돼야지. 세 번째. 광도 계급이 V. 뭐 물어보는 거야? 주기열성. 주기열성이다 이거잖아. 주기열성. 주기열성이니까 누구야? A네. 작은 A. C가 아니라 A가 된다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몇 번? 1번이 된다 이거, 1번 기어. 그런데 이거를, 아, 선생님, 저는 정확하게 풀고 싶은데요. 그러면 방법이 표를 만들어야 돼.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비교하는 거야. 다 구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자, 주어진 것만 보자고. 자, 광도를 보자, 광도. 광도를 보니까 광도가 지금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 그치? 그럼 얘네를 100이라고 해. 얘네를 100이라고 하자. 그럼 얘 얼마야? A1이지. 그치? 0등급이니까. 두 번째, 주어진 게 반지름이 나왔잖아. 반지름을 보니까, 반지름이 A가 1이야. 그리고 B가. B가 얼마냐면, 10이지. C가 10이야. 됐어? 이런 관계. 그럼 온도 구할 수 있잖아. 온도, 온도, 온도. 딱 봤을 때 온도가 편한 게, A가 B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를 1이라고 놔볼게. 얘를 1이라고 놔봐. 그럼 얘는 광도가 100이니까, 100은, 100 곱하기 1의 4제곱. 그럼 100. 딱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얘는, 자, 광도가 100이니까, 얼마? 1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 100이 나와야 돼. 그럼 t가 얼마? 루트 10 나와야 돼. 됐어? 루트 10. 세 번째, 얘. 광도가 1이야. 자, 반지름 10의 제곱이야. 곱하기 t의 4제곱 하면 1 나와야 돼. 그럼 이게 100분의 1 나와야 돼. 맞아? 그럼 얼마? 100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나누기가 안 되니. t제곱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t는, 루트 10분의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놓고 구하면 돼. 표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를 찾을 때 주기열성이 누구냐 하면 HR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HR도 그려놓고 나서 얘네들의 상대적 위치를 찍어놓고 찾아야 되거든. 이러면 이제 헷갈려져요. 얘네들 위치. 봐봐라. A가 지금 광도가 100이거든? 여기라고 쳐볼게. A가. A하고 B가 요 라인이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1이래. 반지름은 1은 어차피 표시 안 되니까. 그리고 온도가 루트 10이야.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이쯤 라인. 그럼 요 라인 어딘가에 A가 있고, B는 얘보단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B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A 여기 있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온도는 낮아. 광도도 작고. 그럼 밑에 라인 중에서 온도가 제일 낮은, 한 이쯤에 어딘가에 찍힐 거거든. 그럼 이것만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주기열성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틀리라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아, 물론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조금 헷갈리다고. 그러니까, 아, 거성거성 주기열. 주기열 제일 작지? 이렇게 가면 아주 간단하게 갈수 있습니다. 아, 물론 주기열 중에서 반지름이 큰 것도 있지만,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자, 15번. 급팽창인데, 엄청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한만번 정도 본 그래프입니다. 만번 정도 본 그래프. 자,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하다. 자, A. A 지역 보니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줄지. 기울기가 크다가 줄고 있다. 그럼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감속 팽창하고 있다. 자, 현재 우주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자, 현재 접선의 기울기 커졌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암흑에너지 크기가 커야 되지. 그러니까, 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암흑에너지 차지하는 비율보다 작아야 된다. 가속 팽창하려면 암흑에너지가 더 많아야 한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우주가 팽창하니까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A가 현재보다 짧아야 되지. 계속해서 길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1번 기어. 자, 16번. 이거는 기출 그림이지? 그냥 기출 그림입니다. 자, A와 B가 각각 A 플러스, 이렇게 진화하고 있대. B는 태양이래. 자, A가 A 플러스, A 플라임으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질량이 클수록, 주기열에서 좌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광도, 질량, 반지름, 그리고 표면 온도 다 높지. 다만, 뭐가 작아? 수명이 짧지? 수명이 짧아. 그러면 A에서 A 플라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B 플라임으로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수명이 짧으니까. 그치? 자, 요거, 우리 모의고사 하면서 얘기했었어. PP 반응을 하긴 하지만
CNO 순환이 없는 건 아니라 그랬지? 네, 그래프 생각해봐. 자, PP 반응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고 CNO 순환이 이렇게 됐었다고. CNO 순환이. 그래서 CNO 순환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때 온도가 1800만 켈빈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 올라오면 태양도 CNO 순환을 하긴 한다고. 다만 PP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지. 탄소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탄소를 가지고는 있다고. 없는 건 아니라고. 디귿. A는 B보다 최종 진화 단계에서 밀도가 훨씬 큰 애가 되지. 얘는 백색 외성으로 갈 거고 얘는 중성자별 내지는 블랙홀로 갈 거니까 밀도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맞다 이거라고. 그래서 5번 기역니은 디귿이 된다고. 기역니은 디귿. 자, 17번. 자, 계산 문제지? 허블의 법칙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다음은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에 대한 건데 자, 이게 좀 문제가 쉽게 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일직선상에 위치한대. 자, 수특수환에서는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걸 안 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줬어. 그리고 두 번째, 허블의 법칙을 만족한대. 이 말은 뭐야? 허블 상수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은하에서, 자 내가 여기 있다고 칠게. 우리 은하에서 아무나 잡아서 상관없어. A를 여기다 잡을게. A 은하가 여기 있는데 요 거리가 20메가파색이래. 20메가파색 이렇게 떨어져 있대. 두 번째, B에서 A 은하, B에서 우리 은하를 보면 우리 은하는 2800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대. 우리 은하가 2800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대. 우리 은하가. 그럼 우리 은하, 그 B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거라고. 어딘진 몰라. 이건 이제 상황을 따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 허블 상수가 70이래. 70이래. 허블 상수가 70이라고 했다고. 그럼 2800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떨어진 거야? 40 떨어진 거지? 우리 은하하고 누구하고? 우리 은하하고 B는 40메가파색 떨어져 있다 이거야. 40메가파색. 그런데 얘는 20메가파색이니까 얘는 그냥 얼마 나와? 1400 나오겠네. 비례적으로 보면. 그치? 얘는 1400 나와.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나와. 기억은 그냥 나와. 됐어? 두 번째,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자,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가 돼. B의 위치는 둘 중에 하나야.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얼마? 20메가파색 더 떨어져서. 됐어? 혹은 다른 색으로 하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얼마? B는 40메가파색 더 떨어져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몰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쨌든 자,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동일한데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야, 얘가 똑같대. 근데 얘도 상수니까 똑같잖아. 근데 후퇴 속도가 두 배야. 그럼 파장 변화량 몇 배야? 그래, 두 배야. B가 A에 두 배야. 두 배야. 자, 이제 세 번째.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는 건 이 방향으로 쳐다볼 때 같이 있다 이거지. 이 방향으로 쳐다볼 때 같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요거라는 거지. 봐. A에서 B를 봤는데 B의 스펙트럼에서 얘 기준으로 요만큼이 보였대. 그럼 봐라. 500분의 얼마야? 7이지.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지워지고 얘 두 개 지워지지. 그럼 3이지. 그치? 그럼 3000이잖아. 3000. 그러면 5분의 7 곱하기 3, 3000이 나와야 된다고. 3000. 아, 3만이 아니라 3000. 그럼 얘 지워봐. 얼마? 600 나와. 그럼 6, 7에 42. 4200이라고. 4200. 후퇴 속도가 4200 나와야 되거든? 후퇴 속도가 4200 나오려면 20메가파색 떨어지면 안 돼. 왜? 20메가파색이 1400이잖아. 그럼 10메가파색당 얼마야? 10메가파색당 700이 나오는 거라고. 700. 그럼 4200이면 얼마야? 60메가파색 떨어진 거거든? 그럼 60메가파색 떨어지려면 이 방향 아니네. 여기 있으면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치?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고. 아, B의 위치가 요게 많구나, 이거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선 방향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파이널 수업할 때 나온다 그랬어,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래서 3번, 기역, 니은입니다. 자, 18번. 그린 간은 별 A와 B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나는 가의 관측 기간 동안 이 중 한 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이 기간 동안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멀리 있대. 멀리 있는 애가 중력렌즈 일어나는 거니까 아하, B가 뭐야? B가 배경별이구나. 그럼 우리는 B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것이구나. 이거지?
자, 그럼 기억. 나의 기억에서 관측한 기억 시기의 관측자와 두별의 중심은 일직선상. 얘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건 언제야? 중력 렌즈가 중심별에 의해서 나타날 때지. 그러니까 아닌 거지. 니은 나에서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이야. 나에서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을 물어봤는데 최소가 1이야. 최대가 지금 얼마야? 3이란 말이야. 밝기 변화가. 밝기 변화가 지금 3배 차이 나잖아. 2여 이러면 안 된다. 3배 차이 났다고. 그럼 한 등급 간에는 밝기 차이가 얼마야? 2.5배 차이 나지? 2.5배. 근데 얘는 3배 차이 났으니까 1등급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1등급 차이면 2.5배만 차이 나야 되는데. 틀렸다고. 지금 나로부터 행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A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지. 2번 디귿이 됩니다. 뭐 이게 조금 이 밝기 차이 요게 조금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9번. 자, 그린 간은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A, B와 쉐일 C의 분포를 나타냈다. 자, 나는 자, 붕괴 곡선인데 자, 50% 선 거 볼게. 50% 선 그면 Y는 반강기가 2억 년. 두 번째 X는 반강기가 얼마? X는 반강기가 5천만 년. 얘는 5천만 년이 된다 이거야. 자, A는 B를 관입했대. 관입했으니까 B보다 A가 나중이네. 그치? B가 먼저 있었고 A가 관입했어. 자, B하고 C는 뭐래? 부정합이래. 부정합 관계래. 그럼 C가 제일 마지막이란 얘기네. 그러면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했고, C가 마지막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B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으니, 하나가 50%고 하나가 80%인데, 만약에 X였다면, X였다면 3번까지는 못 갔지. 8분의 1이 돼야 3번이니까. 두 번 얼마 간 거잖아. 그지? 한 번 지나면 50%. 두 번 지나면 4분의 1, 25%. 두 번에 세 번 사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나이가 1억 얼마 나오거든. 얘는 1억 얼마 나와. 반강기가. 1점 얼마 나올 거라고. 근데 50%면 얘는 한 번이니까 2억이네. 그럼 여기에 Y가 들어있고 얘가 2억 살짜리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1점 몇 억이다 이거지. 1점 몇 억이다 이 얘기지. 1점 몇 억이다. 그럼 기억.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분기 곡선 누구다? X다. 맞지? X다. 두 번째. 가장 오래된 건 누구다? 그래. B다. B가 제일 오래되었다. 디귿. C는 고생대다. 절대 고생될 수 없다. 고생대가 기간이 언제? 5억 4,200만에서 2억 5,100만. 이 사이니까 절대 고생될 수는 없다. 이거지. 틀렸다.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자, 마지막 20번. 자, 이 마지막 20번 문제는 6평 20번 문제를 말로 바꿔준 거지. 6평의 20번 문제를 말로 바꿔줬다. 말로. 자, 뭐라고 했냐면 가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표층에 도달한 태양복사 에너지 편차값을 줬대. 봤더니 A 시점에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왔대. 얘는 못 들어왔어. 근데 B 시점에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대. 그럼 못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A 시점에는 구름이 많았다 이거잖아. 구름이 많으니까 잘 못 들어왔다고. 그럼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네. 뭐야? 라니냐지? 라니냐잖아. 그럼 B는 뭔데? B는 당연히 엘니뇨겠네. 얘는 엘니뇨가 되겠네. 됐어? 자, 두 번째. 100도 W 여기가 동태평양이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20도씩 등수온순 깊이 편차지? 엘니뇨가 발생할수록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지지, 동태평양에서.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졌다. 아, 이거? 엘니뇨네. 이거다 이거지. 그럼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아니잖아. 라니냐라고. 니은 B일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홍수, 서태평양 가뭄. 맞지? 건조하다.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기압분의 서태평양의 기압은, 저 기압 값은, 자, A가,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작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기압은 높아지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낮아지잖아.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기압은 낮아지고 서태평양 기압은 높아지게 될 거니까 ACE가 BCE보다 어떻다? 작다고. 됐어? 그래서 4번, 니은, 틱. 이렇게 나온다고. 니은, 틱. 됐니?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오, 킬러. 너무 이런 건 없어.
근데 약간 애매하고 약간 찾아내기 힘든 그런 형태의 뭐 문제의 보기 구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그 정도는 보기를 보면서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쉽지도 않았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 이게 가장 훌륭한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엽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원체 잘 봤을 거라고 믿고 그 시험 본 거에서 확인 작업차 한번 잠깐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볼 분들은 아, 이런 분위기구나. 내신이랑 뭐가 좀 다르구나. 이런 분위기 한번 느끼시고 아, 미리미리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예,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저를 보게 될 새로운 고2 학생들,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은 새로운 강의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